정기영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5승이 나오셨어요. 네, 뭐 기대했던 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네, 뭐 인기만 많이 기승했었는데 그래도 뭐 입상률이 좀 좋아서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만족하죠.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주? 뭐 일단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주는 5대 명답 뭐 그리고 50초 그리고 41초 금노아 예,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경주는 뭐 히비키 그리고 머치머니 그 두 경주가 좀 굉장히 좀 아쉽고 뭐 상대적으로 되게 고무적이었던 경주는 그 오제 명답 뭐 선행 1순위였던 말이었는데 뭐 일단 조교도 너무 좋았고 조교사님 작전 지시나 뭐 어떤 제가 타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뒷걸음이 좀 그래도 폭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걸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또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. 자, 일요일에 대장 경주를 포함해서 여러 도에 기승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? 뭐 이를테면 뭐 이번 주는 딱히 뭐 큰 인기마에 기승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어떤 북병권 세력이라고 좀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일단 뭐 4조 박인규 조교사 리드머니 공백이 좀 있지만 금하필 그리고 뭐 45조 뭐 큰 기복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것 같은 장산천원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부터 계속 호흡 맞췄던 대상경 나가는 장산파워 이렇게 삼두가 일요일 경주에서 삼두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리드머니는 임기원 교수가 처음 타는 말이에요. 네. 훈련해 보셨나요? 일단 훈련 해봤고요. 근데 공백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 휴양 차원에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 한번 태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계속 타던 기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조기했는데 뭐 일단 말은 최고는 좀 크진 않아도 좀 근성 있고 뭐 발걸음 뭐 이상 없어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뭐 상태 좋은 만큼 열심히 기승해야죠. 저 편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옆에 싱그러운 검과 금소화가 뛰게 됐습니다. 두 마리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 능력이 되는 말들이고 그렇죠. 리드머니는 최근에 이제 선입권 네, 뛰었어요. 1번 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실까요? 일단 최대한 뭐 공백이 좀 있다 하지만 뭐 강하게 좀 도전을 해야죠. 뭐 따라간다고 해서 일단은 뭐 전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양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쉽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좀 강하게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장산파워 더비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쉬고 있었죠? 네, 그때는 네, 뭐. 더비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었고 좀 실패를 맛보고 지난번 1700m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. 김현 씨랑 네. 다시 호흡을 맞춰서 네, 어땠나요? 일단 뭐 직전에는 워낙에 게이트 여건도 좋았고 막 훈련 상태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훈련 상태 좋았고 상태가 워낙에 좀 좋았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이길 거라고 뭐 자신은 했었는데 일단 지금 거리가 100m 늘었지만 뭐 1700하고 1800하고는 또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. 1400하고 1700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. 사실 코너가 더 돈다는 것밖에 없는데 1800, 100m 더 늘었다는 거 여기서 굉장히 100m 자체가 포인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선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욕심은 없어요. 그래서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 고유의 능력 믿고 일단 기승할 생각이고 뭐 마방에서 관리가 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. 근데 어제 게이트 번호를 교사님이 직접 뽑으라고 전화까지 직접 하셨어요. 그래서 뽑기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손이 조금 어떤 그런 운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먼 손이라 예, 로또나 뭐 이런 것도 저는 사지 않는데 9번을 뽑았네요. 예, 일단 초반에 불가피하게 아무래도 힘 소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뭐 9번이지만 그래도
거기에 맞는 능력 강력하게 도전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. 정선포 말씀하신 대로 9번이지만 선행 강공입니까? 일단 뭐 선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되는데 또 이제 변수가 있겠죠. 예. 뭐 꼭 선행만 고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.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. 그걸 잘 염두하고 있어요. 예, 건빛강자라는 말이 일단 출전을 이게 뭐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말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대상 컵을 들려고 뭐 다들 이렇게 많이 덤빌 것 같아요. 거기에 저도 같이 덤비진 않을 거예요. 예.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? 일단 뭐 의지는 있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말을 믿으니까요. 작전 장사판을 믿으니까 그만큼 말한테 조금 더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도전하는 입장이에요. 경험상으로. 그렇죠.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빅트리오나 뭐 좀 더 나은 말도 있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제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말 자체가 아직 어려요. 말이 아직도 어린 티를 많이 보이는데 잠재력이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. 14경주 장산천안을 한번 타본 말인데 오랜만에 타게 됐네요. 예, 훈련 해보셨죠? 네, 훈련 뭐 지금도 하고 왔는데 말 상태 뭐 좋고요. 다만 이제 주행 중에 이게 스타트한 이후에 주행 중에 좀 안으로 밖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는 어떤 경향이 좀 있고요. 이제 순간적으로 막 끌고 뭐 돌진하듯이 경주 중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 계속 뭐 뛰어왔던 경주들 뭐 봤을 때는 컨트롤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불안 요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레이스가 굉장히 좀 빠를 거예요. 이 레이스도 네. 일단 번호 괜찮고 하니까 뭐 최적 전개해서 라스트에 온힘을 쏟아야죠. 지난주만큼 뭐 우승을 많이 기대하진 못하겠지만 이번 주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나요? 일단은 뭐 항상 뭐 좋은 말, 뭐 인기만 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항상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게 뭐 저희 기수들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인데 하나하나 타면서 신중하게 어떤 분석하고 집중하고 해서 어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만의 어떤 소정의 뜻깊은 성과를 얻으면 그게 만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이번 주 역시도 보고합니다. 네. 화이팅. 네, 화이팅.